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면서 검찰과 민변의 대립 점점 격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한 변호사 중 뭐 이름 가나다 손으로 보나 또 검찰이 괘씸하게 보는 정도로 보더라도 당연 앞순위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검찰이 같은 이제 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서로 이제 무죄 공방을 벌여야 되는 한 당사자이거든요. 예. 한 당사자인 검찰이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죠. 예. 자신들도 결국은 이제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도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 당사자가 그 자신이 기소해 놓고 그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이게 매우 적절치 않은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보고 만약에 네. 유죄가 뭐 확정되거나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일례로 이제 제가 2009년도 6월 달에 그 쌍용차 평택 공장 앞에서 그 병원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때도 이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근데 이제 그때도 그냥 기소가 됐었죠. 그러나 그 사건에서 보면 결국 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됐고 저를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했던 그 경찰 중대장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사건의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지금 이제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징계를 신청한 것은 이것은 사실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검찰이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의 징계를 청구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변호사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비윤리가 있을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횡령 사건을 했다든가 또는 사기를 했다든가 또는 뭐 변호사로서 수임을 뭐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든가 이런 이제 그 비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협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실은 징계 요청하기보다는 예. 이게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를 이제 토대로 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하는 이런 이제 보통 절차를 거치게 되죠. 예.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집회 현장에서 뭐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런 혐의를 좀 문제 삼고 있고 이걸 결국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예.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이제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대한문 이제 앞에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들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요. 예. 그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도 위에 화단을 만들어 놓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화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화단 앞 구역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 금지 구역으로 사실상 설정을 해놓고, 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면 금지 통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라든가 또는 이 집회 방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집회 신고를 했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실제로 경찰이 또다시 그 화단 앞에 그 구역은 자신들이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행정법원에 그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경찰의 그 지금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그 처분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요. 예. 달리 얘기하면 법원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결정을 받고 이제 민변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 또다시 이제 하단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집회 장소 안에 신고된 집회 장소 안에 경찰을 투입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질서 유선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이제 집회 공간을 경찰이 또다시 임의적으로 침범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집회 장소 밖으로 나가라고 몇 차례 이제 고지를 했고 결국은 경찰이 집회 장소 안에서 도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자유로운 집회를 우리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집회를 위해서 해고하라 이렇게 이제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고 법원이나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찰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찰을 더 강화했고 그래서 이제 집회 방해죄를 지금 경찰이 공공연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의 그 이 저 어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 행사로서 경찰을 그 집회 공간, 신고된 집회 공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쳤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그다음에 뭐 집시법 위반, 오히려 이제 역으로 우리를 고소를 했고 경찰도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경찰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자처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이미 그 합법적인 그 집회를 허용하라라고 이미 결정도 났고 그 이후에 예.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도 사실상 그 집회 제한 통보가 잘못됐다는 그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예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집회를 방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찰을 그대로 두둔하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한 그런 대상자인데 기소가 네. 되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지금 징계 대상이라고 검찰이 대한변협에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대한문 앞 집회에 참여해서 기소된 변호사가 다섯 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명은 전혀 뭐 기소와 관련이 없는데, 한 명은 이제, 북한 보위부 뭐, 집화 간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간첩 사건에서 이제, 변론을 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급의 진술을 그 이제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이제 이유가
이유를 들었고, 예. 또한 이제 김인숙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월호 집회 참여했다가 이제 뭐 경찰 폭행했다는 이유로 그 연행돼서 구속된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을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이제 접견을 갔던 거죠. 그 과정에서 예. 묵비권을 행사해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마치 묵비권을 강요했다 이러면서 뭐 수사나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또다시 징계를 신청했는데 이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그 검찰 그 앞서서 이제 그 양경 변호사가 이제 간첩 사건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이제 그 본인으로부터 자기가 그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제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 거짓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해서 그것은 진실에 따라서 사실은 잘못된 진술은 다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거짓 고의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게 이제 품위 유지 또는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한 것이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김인숙 변호사는 그야말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오히려 또 진실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징계를 요청했는데 그 이렇게 오늘 되면 예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 오늘자 조선일보 보면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법조계 묵비권 강요한 민변 변호사법 위반. 근데 의뢰인하고 이 변호인 관계에서 묵비권을 강요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권리를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예. 그게 참 말이. 예, 권영국 변호사님. 예, 들리십니까? 예, 통화 중에. 전화 인터뷰 중에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검찰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당한 당사자 중에 한 분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민변 소속의 7명 변호사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5명은 현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여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연결됐습니까? 예, 권영국 변호사님. 아, 예, 지금 이동 중이라서 전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네네. 징계를 신청하면 변협이 앞으로 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아, 절차 말입니까? 예, 절차요. 변협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제 일단 그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변협회장 예. 앞으로 그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변협에서는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뭐 일정 부분 타당한 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변협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개시 청구를 변협 징계위원회에 하려면 결국은 그 징계 개시 결정을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변협 내에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 회장은 그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결정을 징계 개시 청구를 하기 전에 예. 이런 사안들은 보통 조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하고 일정분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 개시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예. 나중에 법원 판단에서 뭐 무죄가 되거나 그리고 변협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고 결정되면 이걸 청구한 검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사과하면 됩니까? 이게 완전히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찰과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저는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경찰이 실제로 그 공권력을 남용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검사장이 검찰로서는 매우 그 뭐 자기들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징계를 뭐 신청해야 된다 이런 법률 절차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두둔한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추가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